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오늘은 스노우피크 던전을 이어서 할 텐데요. 입구에 보물 상자가 있다고 뜨네요. 들어갈 수 있나? 절체를 이용해서 속상을 부셨는데 여기 보물 상자가 있네요. 20 루피를 얻었고요. 반대편에도 있다고 하니까 마저 얻어줬습니다. 자, 오늘은 침실로 갈 텐데 일단 저번에 여기를 안 올라가 봐서 올라가려고 했다가 떨어졌어요. 오른쪽 방에 지난번에 안 들어갔던 방이 있는데 건너갈 수가 없어 보이네요. 저기 침실 쪽으로 갈 건데 여기 얼음이 보이니까 해주고요. 건너뛸 수가 없는데 나야 얼었네. 야, 설마 여기도? 방이 있고 대포는 어디다 쓰는 거지? 좋네요. 막강한 파괴력으로 다 때려 부시고 있습니다. 혹샷이 세팅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신기하긴 하네요. 지난번에 보물상자 얻었던 윗방이고요.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지? 점프. 보물 상자 열었고요. 돌아갈 때는 옥샷을 쓰면 되죠. 쓰려면은 밖에 나가서
포탄에 대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절대로도 안 되는 모양이네요. 여기 뭐가 있지? 저기 세우던 걸 그냥 바로 써버렸습니다. 혹샷 포인트가 나왔고,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건넜어요. 저게 보물 상자인 건가? 오, 짧다. 아이고 아까워라. 짧네요. 어차피 떨어진 김에 밖에 나가서 포탄을 들고 와야 되겠어요. 여기 상자 때문에 못 갔던 위치고요. 레벨을 넘겨서 세팅을 하고, 레벨을 당겨서 포탄을 꺼냈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게 일이네요. 오는 거야. 너무 천천히 내려갔어요. 한번 떠오르죠 뭐. 뭐 한번 더 안 깨지. 두 번째. 숨어 있다가 이렇게 줬고요. 시간 지나면 다시 합치하진 않겠죠? 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잠깐 보고 있고요. 저쪽 위쪽에 뭐 입구 같은 게 있나 보네요. 그리고 떨어질 뻔했습니다. 넣고 폭탄도 넣고 방향이 아닌가 봅니다.
가면 오른쪽인가? 여기도 아닌 것 같긴 한데 모르니까 써봐야죠 뭐. 역시나 안 되네. 그렇단 얘기는 왜 못 움직여? 레버를 왜 안 당기니? 안쪽으로 쏘라는 것 같으니 안쪽으로 돌렸고요. 이쪽이 정답은 맞는 것 같은데 저희 상자를 치워야 되나 보네요. 그럼 뭐 포탄을 넣어놓고 가죠 뭐. 여기로 올라갈 수 있나? 이쪽 방인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나 봅니다. 아까 가운데로 괜히 갔나 봅니다. 건너서 짧네요. 왜 짧지? 아, 두 번이나 떨어졌어요. 다시 빨리 가고 있고요. 건너고 맞추고 건넜습니다. 넘어왔고요. 돌리고 있으면 죽지 않을까요? 고스트가 있네요. 박쥐가 있어서 방해를 하고 있었네요. 옆방으로. 키가 없네. 저
얘가 뭐지? 아,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그냥 건너갈 게 아니라 저 입구 쪽에 있는, 야야 어디가, 보물 상자를 열어야 되나 봅니다. 맞고요. 지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아까처럼 떨어질 것 같으니까 추진력을 좀 더 주고 올라탔고요. 조각은 예상이랑 다른데, 여기를 가야 되나 본데요. 어, 이 아줌마가 여기 있었네. 떨어질 데가 있나?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샷이 있는데 지금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치상으로는 여기 아래인데 저도 반응이 없거든요. 미스테리긴 한데 일단 여기 보물상자가 있으니까 저리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로 건너가지고 저리로. 지도만 봐서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지금.
저쪽에 건너갈 데가 없네요. 던지라고 한 적 없어. 돌려 임마. 여기 윗방으로 왔고요. 지난번에 끝날 때 여기 밀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래 다 세팅 끝나 있네. 일치되다니 신기해라. 여기는 어딘지? 아, 그 처음에 오빠가 얻었던 데네요. 건너와서 보물상자 열었고 열쇠가 나와야죠. 처음 방으로 돌아왔네요. 처음 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왜 나갔지?
그래서 이번엔 한 번에 정리됐네요. 한 번에 열었고요. 너무 멀려. 세팅타에나세니 그냥 쏘기만 하면 되네요. 여기는 대각선이죠. 왜냐면 저 건너편에 몬스터를 잡으려면 대각선이어야 돼요. 아줌마를 얻으러 가고 있습니다. 겸사겸사 호박스프도 채우고요. 좀 시간이 오버되긴 했는데 전까지 진행하고 끝낼 생각이거든요. 요 뒤쪽 어쩐지 소리가 나긴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위를 올라가서 모르겠지만 올라가 보겠습니다. 길이 있으니까. 보스전이네. 그러면 이쪽 방에 보스키가 있겠죠? 아닌가 보네요. 중간 보스인가? 얘는 이상한데 그냥 사설로 없애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피 파트가 많이 안 떨어요. 4분의 1씩 따는 게 맞아줄만 합니다. 자, 침실에 와서 상자를 열었더니 침실 열쇠. 침실이 아니었네요. 보스 키가 아니라 침실 열쇠였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침실로. 아니, 아줌마가 계시네요. 기다리시지 않게 먼저 가서 문을 열어야겠어요. 침실을 저렇게 큰 열쇠로 잠가놓다니. 뛰겠습니다. 넘드려요. 건너뛰었고요. 열심히 철퇴를 던지고 있고요.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끝난 건가요? 무섭죠, 얼굴이. 2차선으로 변하는 건가? 2차선인가 봅니다. 얼음 마찰에 타셨네. 꽃 마찰도 아니고 얼음.
바닥에 얼음을 보면서 도망다니다가 떨어지면 하나씩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남았으니까 그냥 던졌는데 메인이 눈앞에 있었는데 놓쳤네요. 어디 있으려나. 중앙에서 떨어지시네요. 때려주시고 반쯤 깨졌는데 다시 얼음 기둥으로 소환하시네요. 메인한테 날려줘야 되는데 하트를 하나 먹었고 메인이 떨어지실 때가 되지 않을까. 이때 놓쳤습니다. 채우고 2차전에 돌입하겠습니다. 죽겠어요 진짜. 던져라 좀. 아 진짜
많이 떨어지시네. 이때다. 끝난 건가요? 끝났나 봅니다. 첫 번째 거울 조각을 얻었고요. 스프를 가지고 가고 싶은데 서린이 뛰어오시네요.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가슴 터지네요. 어쩐지 하트가 안 나온다 했더니 다 먹고 갈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